자, 인간에게 주신 권세가 다섯 가지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배웠는데 우리가 오늘은 다섯 가지를 다 모두 배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정복권. 우리는 다스리는 자예요.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연을 정복합시다. 우상 앞에 절하거나 자연 앞에 절하거나 동물을 숭배하거나 자연을 숭배하거나 깎아 만든 그 무엇에게 복종하지 말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숭배하고 할렐루야 그분만 경배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내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사람인가를 꼭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합니다. 행복권.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일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고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길이 하나가 있네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선택권. 우리 신명기 30장 19절만 같이 읽어요.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뭐를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장수신이라. 할렐루야. 우리 살기 위해서 뭐를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선택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선택했을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도 선택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선택이죠. 그죠?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를 선택했냐면 좋은 땅과 옥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고 야곱은 장자권을 선택했고 요셉은 고센 땅을 선택했고 바울 사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선택했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세입교회를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히는 거 보면은요 자원에서 옥에 갇힐 때가 많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점치는 귀신을 고쳐줬는데 고쳐줬다고 옥에 가두죠. 그리고 때리죠. 근데 자네 안 맞을 수도 있었어요. 왜? 자기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나올 때 그걸 보여주니까 상관들이 직접 와서 겁나가지고 빌면서 제발 여기를 떠나서도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사도는 로마에 오게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로마의 감옥으로 간 거예요. 왜?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고난의 자리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면 이 세상의 가난과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아픔은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거 있죠. 내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도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한번 같이 합니다. 천국권.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국권이 있다. 할렐루야. 아들이면은 또한 천국권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교회에는 사단이가 깨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관시키고 분열시키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합심하기를 원하죠. 마귀는 오늘도 교회가 갈라지게 만들어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전쟁 중에 있더라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하는 거예요. 깨려고 하는 사단에. 늘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분열하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자. 할렐루야. 뭐로 구하자? 주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한번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며 이르되. 한번 같이 합니다. 겸손함으로 구하자. 자, 한번 같이 해봐서 염려하지 말고 구하자. 합심하여 구하자. 주의 이름으로 구하자. 믿음으로 구하자. 겸손함으로 구하자.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심이라. 누구의 뜻대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합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구하여서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안 주시면 오늘 여러분 제가 써서 여러분한테 알려주신 이 말씀 몇 가지 막 달달달 애우고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이렇게 써놓고 왜 안 주냐고. 알았죠? 우리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한 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사귐입니다. 기도는 사귐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속삭이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 기도가 이루어져. 주님과의 사귐은요 아무것도 안 줘도 행복해.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과 사귀면 다 이루어주셔요. 오늘 주님과 사귐이 있는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한번 같이 합니다. 상속권. 더 크게 상속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것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 어머, 물질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는 말이 여기 써있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또한 모두 함께 받아야 돼.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물려주시느냐? 너무너무 좋은 것을 물려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할렐루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와,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천국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줘야 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 우리를 버리면 안 돼. 우리는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